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정도 공간에 전화 주셨을까요? GS 건설이고요. 아, 마음고생 하시겠다. 그죠? 가격만 얕으면 좋을 것 같은데. 23,000원에 60%예요. 많이 사셨네요. 네네.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아, 이거는 요즘에 건설주가 너무 안 좋다 하길래 제가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이건 이런 네. 것들은 그러니까 네. 이 두 가지 포지션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. 뭐냐면 싼 거를 살 때는 모은다는 거는 단기 매매를 할 거냐? 그러니까 네. 수익 입금을 들어오는 거잖아요. 검은 건설주 업황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, 다. 네. 금리하고 영향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문제가 많아요. 그다음에 또 4월 달에 또 PF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보거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지금 벌써 지금 새마을금고 이 PF에 대한 이슈가 좀 뉴스 보면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 4월 달에 PF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좋진 않아요. 근데 뭐냐면 네. 이게 그런 악재들이 먼저 반영됐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는 외국인 기관들이 보유의 물량이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얘들이 사버려요. 아, 네.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. 그래서 가격이 네.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가격은 잘 안 깨져요.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 해도 깨지지 않는 가격대가 있어요. 이걸 봤을 때는 19,000원대예요. 거기서 네. 저번에도 한번 반등이 들어오고 지금도 이 19,000원대, 2만 원 살짝 깨지니까 양봉 들어왔죠. 그러면 네.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걸 매매할 때는 내가 이거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? 첫 번째 아니야. 나는 강하게 들어올 때 바닥이기 때문에 시세가 세게 들어와요. 들어올 때. 네. 그러면 강하게 들어올 때 팔고 나올 거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네.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. 아, 네네. 여기서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게 이 가격대에 보면 25,000원 나오면 돼요. 예. 2만 원에서 25,000원, 그 마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예. 2만 원에서 25,000원 나온 뒤에 마디에 한 번 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들어오면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. 비중이 높기 때문에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대응하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공간 네네. 매매라 그래요. 공간. 이게 짧게 아. 떨어진 거를 저점 잡았을 때 들어가서 수익 내오는 거. 많이 실어서 네네. 물량이 받쳐주니까. 그래서 네네. 얘는 반등 들어올 때 25,000원 선에서 팔면 돼요. 아, 네네. 끌고 감사합니다. 가는 건 조금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, 제가 볼 때. 아,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. 아, 좀 보면 건설업종 좋아요, 안 좋아요? 지금 안 좋죠. 안 좋잖아요. 근데 지금 안 좋을 때 회복할 때가 좋거든요. 너무 네네. 안 좋아서 끝자락에서 이제 보이는 숫자들이 이제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라 그래요. 기저효과라고 그러거든요. 장정도 네네. 안 좋았고 우리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안 좋으면 턴어라운드가 들어와요. 이게 네. 업황은 먼저 반영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반영됐어요. 네. 건설주는 안 좋은 게 다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의 메리트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죠. 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렇게 감사합니다.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